요즘 20대 친구들이 중년 남성을 볼 때 같은 나이여도 아저씨와 삼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예, 우리가 중년. 아, 진짜요? 삼촌. 몰랐는데 아저씨 목소리 되게 크시던데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좋은 거예요? 삼촌이 좀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삼촌이 좀 더 젊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 더 멋있다고 해서 삼촌 이게 아니라 그렇죠. 딱 봤을 때 느낌이 느낌이죠. 아, 삼촌이다. 아저씨다. 이런 느낌이. 아, 근데 오빠까지는 아닙니까? 에휴, 오빠는 없죠. 오빠는 없죠. 삼촌이 나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우리가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할 때예요. 중요할 때. 야. 저는 사실은 상민 선배님만 삼촌이고 사실 새로는 좀 아저씨 느낌. 상민 선배님만 삼촌이고. 새로는 좀 아저씨 느낌이. 아저씨래요. 모르는 거. 아저씨. 아 나도요? 나도요? 나 빼고 세 분 아저씨라고 나 귀엽게 빼고. 이렇게 들고 있는 데도요? 아저씨라고 나 귀엽게 빼고. 이렇게 들고 있는 데도요? 다 아닙니까? 후루 여러분. 후루루. 삼촌은 이렇게 귀여운. 아니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아저씨인 거야. 문건 씨가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네가 아저씨가 아니고 삼촌이라니까 난 지금 우리가 어이가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뭐 어이가 없니? 나 근데 나한테 할머니라면 당연한 거지 무슨 너도 조금 있어 할아버지. 너도 조금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누구 할아버지야? 아니 왜 선생님은 여기 공격했다 저기 공격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멋있는 아저씨, 그렇지. 뭐 재밌는 아저씨, 귀여운 아저씨. 얘는 그냥 삼촌. 얘는 그냥 삼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나 기어 날씨가 낫다. 낫다 차라리. 낫다 날씨가 낫다. 낫다 날씨가 낫다. 나중에 낫다. 아이고 멋있는 아저씨, 재밌는 아저씨. 귀여운 아저씨. 귀여운 아저씨. 아 삼촌. 얘가 너무 잘 지었다 정말.